Saturday Showdown, Nongshim Red Force vs. DRX. 아, 네. 이즈리얼이 이제 농신 레드포스에게 들어가면서 그 대치에서의 힘싸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춘 느낌이 좀 있거든요. 라인전 단계 차에 넘어가다가 조합적 시너지도 잘 챙긴 듯한 농신 레드포스의 모습이고요. 네? 아무래도 니달리를 가져간 만큼 광동 프릭스는 좀 더 그 초반 트리스타나 니달리의 힘을 많이 써주는 게 확실히 팀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팬픽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양 팀의 1사팀이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특별한 평가가 많았는데 또 그 중심에 지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요즘 정말 또 뜨고 있는 리퍼와의 이런 만남도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있고요. 탑에서도 무단한 라인전. 바텀의 대격. 시비람 걸어봅니다. 타워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 찔렀다가 많이 맞긴 했고 물론 리퍼도 집 갔다 오자마자 좀 많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정글렉에게 있어서 이어지는 뭐 유충, 용 컨트롤 이런 오브젝트 컨트롤일 것 같은데 일단 양 팀이 정글로 아래쪽에 좀 모이고 있어요. 일단 레오나 먼저 때리고 한번 더 관리하며 스킬 연계. 예. 좀 많이 때려왔습니다. 그래도 커버 플레이 어느 정도 됐고 이왕이면 스펠이라도 빼고 싶겠죠. 근데 친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있고요. 광동도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어서 네, 물동이 가까이 네, 있죠? 네, 이거 레오나 4렙이에요. 네, 그리고 좀 많이 맞았는데 네! 네 4렙 이거 예? 터지는 거 아닌가요? 버티면 불동이 오히려 버티기만 하면 참아냅니다! 네. 아, 카스톱을 결국 대놓고 단단한 레오나의 강점이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게 버텨지는데요? 아, 농심 쪽에서 보여줬던 좋은 장면 때문에 퍼블이 네, 농심 쪽에 나오면서 1대 0이 됐습니다. 탑에서 니달리가 있습니다. 한번 스카너를 잡자. 이게 뒤를 잡으면 스카너도 도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팔려와요. 그런데 근데 여기서 연계하면서 어떻게 커버를 여그러면 진짜 빠져나갔는데 안 돼! 버텼는데! 와... 스카너 탈리아? 그리고 한번더 잡아냈고! 네. 전멸로 쫓아갑니다만 일단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실비도 탑 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실비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드바텀 쪽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탑에 이런 식으로 부시에 숨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두두에게 손길이 뻗을 수만 있다면 이거 근데 뒤 앞부터 했어요. 그리고 리퍼! 아니 리퍼! 리퍼! 아, 진짜 킬각이 나왔죠 뒤쪽으로 날아가면서. 야 잔잔했을 때 뭔가 한방 해줬습니다 리퍼. 자신감 있게 감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할 생각이에요. 네 나 찍이다 지금. 응, 그냥 들어가요. 갑니다.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네 정리했고. 그래도 든든히 흡수를 좀 잘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뒤쪽으로 사장만 뺍니다. 키는 이제 3일째 들고 라인으로 돌아오고 있고 완전히 안 뺍니다. 예, 한 번 더 하고 싶죠 스카너가 버티고 있으면. 이제는 전멸 빠졌으니까. 특히나 대포 웨이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게임 템포가 상대가 6류충인데 광동 프리스가 드래곤 2스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가 여기서 대놓고 버티고 있는 것도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야, 그런데 대학원 대명을 준들이!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죽었다. 아, 사실 이게 다른 챔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리스타인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나가긴 했지만 그 탑에서 두두가 한 번씩 드리블 했던 거 그런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예. 카이사르 리퍼 쪽 당하면 와. 리퍼 쪽 그대로 깔끔합니다. 머리 위에 꽂혀서요. 카이사가 정화 없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노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사의 힘을 발휘하면서 전령을 좀 챙겼어야 되는 광동 프리스였는데 농심이 다시 한번 태클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 두두의 성장세를 분명 이용해야 되거든요, 광동 프리스. 예. CS 자체가 워낙 좋아서 뭐 어떻게 보면 든든히 뭐 조금 말린 것도 있지만 많이 놓친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좀 보여서 아, 예. 예. 그러니까 당장은 진짜 크산테가 그러니까 크산테 스카너 둘 다 일종의 돌연변이 탱커라면 크산테의 엄청난 전투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일단 전령을 뒤에서 아리가 들어왔는데 와 이러면 미고 들어가요. 언덕이 전령을 타면서 피해 전령 타면서 휘었고요. 네. 그리고 나오죠 명장면 그리고 벽에 아니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네. 다시 빨아들이고 네. 다시 한번 빨아줬습니다. 중간에 버텼고 상태에 잡습니다. 이러면 코르티 밀고 나가요. 야 앞쪽 탈리아 들죠. 탈리아 탈리아가 들어왔고 연계 탈리아 터졌어요. 여기가 들어가면서 탈리아를 잡습니다. 네 방역각기 서로 막 하이킹각이 나오니까 이러면서 안길 두두는 잡혔습니다만 이 사이에 실비를 끊었습니다. 진짜 정신없는 구도였는데 먼저 광동 프리스가 쪼이는 각을 만든 것 치고는 농심 레드포스가 빠지면서 전령을 탔다 내렸다 하면서 네. 좋은 반격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단했던 두두를 화력 집중을 통해 한 번에 터뜨렸던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랬는데 네.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 받아치면서 용을 챙겨가는 건 광동입니다. 처음에도 농심 레드포스가 믿고 있는 건 역시나 코르키와 이즈리얼의 입장이 이게 전킥을 이거 전멸로 쳐 그러게요. 그래도 언거리에서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달렸으면 하고 이거까지 커즈를 끊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고 과감하게 쫓아갔던 거고 정조 여기는 카이사가 궁 써서 킬각 잡으려고 했던 거 지우가 전멸 써서 도망갔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였죠. 아, 예. 어디에 가냐. 달긴 했지만 다음 턴이 좀 더 위험해졌다. 아, 일단 밀어붙인 그 근처인데 그러니까 미드를 크산트에게 맡기고 사이드 트타가 컨트롤하고 이거 급한 건 농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라인 관리가 철반.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막 깔려있는 것도 좀 짜증나니까 그렇죠. 덕가스 것도 좀 어금씩 깔려있고 때리면서 밀고 있죠? 근데 궁건 체력의 절반! 네, 레오나 체력 관리 안 돼요. 네, 그 상태가 옆에서 또 용 있던 말이죠. 알리스타 벗어요. 아, 근데 위쪽으로 가다가 아, 일단은 누구 먹고 차라리 왼쪽으로 가라자. 구두를 노리자! 오, 그래서 그러다가 알리가 3명! 아, 물론 이게 지금 리퍼가 얼마나 때릴 거냐? 네, 리퍼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고 피셔가 좀 세요. 피셔가 좀 세요. 골도 뒤로! 다시 밀어내고 서로 마무리까지는 데미지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어, 이쪽. 네. 아, 거제도로 달려드는 지우댄! 근데 니나이 전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뛰어다니고 있고 오오오오오오 열심히 때리고 청준전! 와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탑에는 이미 라인 손해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동심 레드포스가 그렇다면 여기 C자 부실을 잡은 건데 예 포기하면서 근데 이게 니달리의 포킹 스킬에 조금 공격을 당한 느낌도 있고요. 좀 이것저것 깎이고 있죠? 네, 체력 관리 네, 트리스타나한테 자꾸 이렇게 불필요하게 두들겨 맞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불독도 잘 때리고 코즈도 잘 때리고 네, 뭐 카이사한테 뭐 날아오는 게 하여튼 많아서 그 치자 그냥 네, 답답해지고 쳤어요. 그리고 달려드는데 아래쪽 이러면 분야를 비파 한번 했어요. 약간 이래야죠. 지민지로 이거는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이 안으로 지민지네요. 두명 맞으면 잡았고요. 밀고 와서 잡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지를 잡아요? 이거 실비 위험 엄청 어지러운데 실비 위험 들어가나요? 그래서 지금 코르키가 때려줘야 돼요. 너무 킬크 상태가 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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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독 뛰나요? 근데 안 됐고 쇼가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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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뭐 할 수 있나요? 리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아, 이거 갔다. 어려운데요 그리고, 상황이? 그리고 드래곤도 리퍼! 일단 드래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동심 레드포스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체력이 다 바닥이라. 자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순간 이동 있으니까. 에이. 와 든든히 막 저 체력으로 오래 버틴 것도 컸고. 결국 드래곤은 레드포스가 먹었는데 도움이다? 예, 도움이다! 리퍼가! 죽어! 달려들었어요! 잡았습니다! 이제는 못 버티죠? 예. 이러고 올라갑니다! 스카노도 빨리 와야 돼요. 스카노 순간이동 없어요. 자 이러고 올라가는 쪽이 바론 쪽입니다. 예, 지금 한 명이 이탈된 상태니까 아, 물론 서포터 이탈이라서 농심 레드포스도 막아보려고 할 거고 괜찮다라고 일단은 광동은 네. 고사인! 그리고 네. 이즈가 앞에서 포킹하면서 상황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러면서 알리스타도 이제 옆구리 지닙까? 아, 근데 너무 빨라요. 예, 그래서 그대로 치자, 그대로 치자, 그대로 치자, 바로 먹고! 이거 4대5 하기에는 좀 리스크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는 금방 잡았기 때문에 구두가 아래쪽에서 한번 버티고 일단 뒤로 빠집니다. 물론 좀 긁어주고 있긴 한데 추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 이러면 그냥 바로만 먹고 광동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력이 좀 아쉬운 입장에서는 체력 긁히는 거는 계속 아쉬워서 예. 그리고 알리가 돌 준비하고 예. 있고 아 이거는 싸우기 전에 져 있네요. 이러면 지금은 어떻게 때려요? 져 있어요. 전이 상실. 네, 이거는 카이산이 달리 포킹 특히 어이구 이런 거 아유 네, 오히려 정조 좀 맞다고 예. 체력을 채웠고요. 아, 안 대리 안 대리로 안 대리로 아니 위협적이 싸우기 전에 너무 그럼 버스 안 대리로 나 용? 네 이거를 일단 먹어주어야 이러면 아 코르키도 저 코르키도 리퍼 날아가요! 리퍼! 안살 리퍼! 와, 지금 이렇게 2, 3, 뭐 상관없네요 리퍼가! 타임 나왔어요. 저 타임 나왔어요. 또 한 번 트리플 킬 잡아냈고요. 결국 위쪽에 남아있는 건 든든만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전갈. 뭐 어쩌겠어요 이거. 그래서 시열을 싸우는데 아이 세긴 셉니다. 예, 서로 놀자 하면 그만입니다. 와 광동 브릭스! 야 이건 이렇게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러면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광동은요 이미 이겨 있었어요 마지막 한 차례. 야 포킹 그거 몇 번에 커즈가 네. 너무 잘 때려놨어. 그렇죠. 그게 막 같이 연계가 되니까 멀리서 날리는 스킬들과 그리고 그냥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거 막을 힘 없죠. 나오는 인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군거 이고요. 결국 이렇게
뭐 달려들면서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치즈. 아, 상대 뒤통수로 날아갈 수 있는 카이사의 그런 멋진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었던 리퍼의 마무리 장면도 인상 깊었고, 보신 바와 같이 동심이 시종을 건 좋은 장면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든든 피셔 지우의 딜량이 그런 걸 좀 대변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하지만 문제는 그 유리한 점이 결과적으로는 승리까지 연결되지 못하면서 첫 번째 세트는 광동이 얻어냈습니다. 1대0으로 광동. 기다려. 나 돌아갈게. 기다려봐. 스카너 같은 거 넘길까 볼게 나는. 야 형 우리 뭉쳐있지 마 제발. 진짜? 스카너 넘기는 거 잽바 방에서. 아. 레오나도 살짝. 레오나 볼게. 레오나. 내가 앞으로 들려. 레오나 볼게. 레오나 쳐봐. 레오나 오펜. 내가 이렇게 맞을래? 여기 맞을래? 야 그렇게. 야 이제 바뀌네. 야 이제. 이제 잡을래? 이제. 이제 잡았어. 이제 잡았어. 나 너무 잘 도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성장 차이가 말 안 돼. 2024 LCK 서머 스플릿 2주차 첫 번째 경기는 농심 레드포스 대 그리고 광동 프릭스의 대결이었습니다. 1세트는 광동 프릭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광동풍이 매섭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후반까지 가서 광동 프릭스가 승리하는 그림. 이게 예전이었으면 잘 안 나왔을 그림인데 이제는 우리도 후반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든든한 뒷심을 믿고 또 밸류를 믿으면서 길게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네. 중간중간 상대팀에게 실점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조합 구도를 소화할 수 있다? 이걸 또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희 뱀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12 패치에서 버프를 받은 이즈리얼이 네. 클래식한 조합인 레오나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즈리얼의 등장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네. 광동 프릭스가 일부러 이즈리얼을 유도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일단 뒤쪽 밴을 보시면 결국 칼리스타와 제리를 밴하고 카이사를 선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건 이즈레오나 정도고 우리가 카이사를 골랐어도 결국 카이사 알리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 후반으로 갈 수 있다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또 이즈리얼 코르키 같은 챔피언은 앞라인의 진영을 세우고 침착하게 밀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중간중간 네. 맞지만 카이사는 그걸 접어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변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또 광동이 그 조합을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두 팀이 막상막하였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광동 프릭스가 탑 웨이브도 관리를 하고 있고 바텀 쪽에서도 불독 선수가 웨이브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운영에서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드 쪽 대치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그 상태가 위쪽을 막고 안딜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일종의 샌드위치를 시도했던 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위험할 뻔했던 게 맞아요. 농심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행히 지우 선수가 반응을 했고 실비 선수도 위험했던 거 전멸로 나오고 레오나는 또 지금 전령을 타고 또 이니시에이팅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니시에이팅을 피하고 나오면서 전령의 에어본과 칼리아가 연계가 되면서 그 상태가 먼저 점사당하는 구도가 나와서 원래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하려고 했던 광동 입장에서 좀 구도가 이상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가 분명히 먼저 샌드위치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두두 선수가 잡히고 안딜 선수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궁극기 활용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실비 선수가 약간 깊게 들어가면서 교환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농심이 그냥 이득을 보는 것 같긴 했는데 네. 마무리 쪽이 약간 아쉬웠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컨디션이 좋았던 광동 프리스가 드래곤을 가져가면서 양쪽이 그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양쪽 다 할 말이 있었어요. 농심은 우리는 딜러진이 그래도 킬 먹었고 네. 우리는 용 계속 챙겼고 후반 갈 수 있다. 뭐 이런 서로 좀 양상이 계속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양 팀 다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용 전투에서 결국 승부가 마무리 됐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용을 빼앗았고 카이사가 키를 쓸어담았는데요. 우리 포니님은 이 경기를 보면서 광동 프릭스의 지독했던 한타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결국 이게 경기가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나오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지금 광동 프릭스 조합 자체가 AP 카이사? 그리고 네. 거기다가 수은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니달리가 함께 있는 데다가 앞라인은 큰 한테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스카노로 인한 변수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딜러진 간에 이런 사거리 싸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코르키 이즈 대 니달리 카이사 하면 니달리 카이사가 좀 더 팔이 길어서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즈리얼 코르키도 우리 나름 팔 길다라고 얘기하는 챔피언들이긴 한데 항상 롤은 상대적인 거고 그 상대적인 구도에서 컨디션 관리가 딜러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어차피 우리가 밀려난다 네. 라는 마인드로 농심 레드포스가 그냥 해야만 한다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리아로 벽 치면서 스카너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샀던 수은 장식띠가 지금 결국 리퍼 선수와 블록 선수를 막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타이사가 발사되는 구도가 나오니까 딜러진들이 앞라인을 세우고 때려야 되는 조합이 붕괴가 된 거죠. 그것 대비 카이사 같은 챔피언 그리고 크산테가 진영을 휘저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그 강점들은 광동프리스가 완벽하게 소화를 한 겁니다. 강점을 지독하게 잘 살린 한타가 아니었나 지독하다. 네 싶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살펴보겠습니다. POG는 리퍼 선수의 카이사입니다. 확실히 리퍼 선수 이거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 카이사 중요한 장면에 들어갈 때를 보면은 정말 돌풍처럼 들어가서 딱딱 킬 캐치를 하는 모습들 나왔고 이런 바텀 쪽에 하이퍼 캐리가 가능한 부분 때문에 광동 프릭스가 좀 분명히 몰아치는 경기장도 좋아하던 팀이지만 네. 슬로우 스타터 조합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상대 딜러진 딱 노출되었다. 하는 리퍼 선수의 카이사. 아, 확실히 카이사는 원래 예전부터 AP로 갔을 때 포텐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 맨날 있었거든요. 또 이런 조합적 살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 12표 중에 6표가 바텀이었고요. 서폿과 정글이 각각 3표씩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세트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광동 프릭스가 2대 0 완벽한 승리를 만들지 아니면 농심 레드포스가 매운맛을 보여줄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일단 광동프리스가 화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밸류로 봤을 때 이번에도 또 엄청난 픽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네. 마지막에 알리가 나오면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앞라인이라든가 메이킹도 좀 잘 채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심 레드포스 조합도 그냥 딱 봤을 때는 밸런스 진짜 좋거든요. 여기도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뭔가 흐름이 그러니까 무난히 가다 보면 또 다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인데요 어떤 흐름이 기다리고 있을지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탑도 탑이고 미드 아지르도 뭐 처음부터 트리스타나 상대로 리드하긴 어렵고요. 예. 바텀 쪽도 어차피 뭐 상대처럼 뭐 제리 알리 쪽을 뚫기는 당연히 또 어렵고 쉽게 안 당해줄 것 같지만 아까 전멸을 서로 빼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벽궁하면서 스카노가 벽으로 밀어넣고 예. 거지가 근데 럼블이 6렙이에요. 네, 그래도 그럼 빠르게 녹일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커즈가 만약에 여기에 그 6단으로 6단으로 내가 빨아들이면서 제야 잡을 했습니다. 이거면 좋은데요. 예. 그래서 가스퍼를 먼저 농심 이번에도 띄웁니다. 아 이런 게 피오에 썼는데 피셔가 되게 단단하게 열심히 꼼꼼하게 먹어서 1대1 남았을 때 먼저 싸움을 걸었는데 맞으면서 가위 치기 서로 두고 달려드리겠다 나 1대1 떨어졌어. 나이스! 아, 럼블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다. 디에고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라인 컨트롤 해놓고 다이브까지 보는 것 같고요. 커지? 지금 스카노가 말 그대로 약간 깡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깡통이에요, 깡통! 달려들어 봅니다! 네, 그래서 최고 이렇게! 생각보다 정말 쉽게 잡히긴 하죠. 허망하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템도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라 한쪽에서는 또 커지 선수의 동선과 더불어 두두가 만들어냈고 아 이거 지금 럼블도 여차하면 넘어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네. 넘어오네요. 용 강타 싸움 강타 싸움도 용은? 네 이걸 먹었고 이걸 비해고를 쳤다 그렇게죠 이 나무죠 제리가 때리고 있긴 한데 그냥 때릴 계속 때려요 지우도 네 이게 지금 지우 뒤에서 시비가 불었고요 지우 위험한데 스타너가 중간에서 허리 끊고 네 불독이 원거리 앞점프 살아나가면 지우가 일단 네 그게 시비죠 다시 실비도 맞으면서 용맹하긴 해요. 아 근데 오래 버티는데 용맹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실비 잡아냈고 든든도 고립됐어요. 든든도 이렇게 잡아냅니다 광동 프릭스. 결국에는 다 가져갔죠 그러면 싹 용도 예 한타도 심지어 뭐 알리도 백업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정글 안쪽에서 농심 선수 이퀄 한 번 있는데. 싸움을 열어요? 그럼 그냥 들어도 돼! 안딜 맞추고 안딜! 리퍼도 오는데! 근데 그 제리는 도망가고 일단 뒤로 넘어갔어요 뒤로! 알리를 잡을 수는 없고요 이득을 봐야 된다가 농심 레드포스 입장인 건데 그렇죠 프리스는 트리스타나 미드, 계속 키우고 있어요 다른데? 미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라인이 지워져서 이러면 아까운데 얘! 순간이너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템포가 되게 빠른데 그 와중에 광동 프리스가 계속 이득 보고 있다가 결론이에요 아 달려드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결국 농심 이대로 멈추기 좀 아쉬운가요? 아 뭐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싶다 싸우자 제발 이리 와줘 아 그때 저거 이렇게 걸어서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 사이드 쪽에
그러면 성장 잘한 물격을 한번 여기 여기 제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네 든든히 차려놨거든요 차려놨고 밥상에서 탈출 밥상 귀엽게 불독 더 달려요? 가지 마라 아이 와 그건 나의 밥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와 이거 나름 맛있게 차려놓은 스카노의 초피 쌀기 같은 느낌이 오는데 공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이구 어이구 예고를 근데 포탑 깨고 어, 이제 빠져나왔어요 연결해요 그리고 오히려 텔 네 럼블 내려 럼블 연결 럼블 럼블 아니 빈서 잡았고 전선 밀립니다 또 한 번 더 그리고 이거 지유가 빠지고 나니까 미드가 비었어요 예 애초에 바텀이 둘이라서요 동진 레드 포스는 그리고 계속 뛰는데 이렇게 아, 트리스타나 불독이어 상대를 자꾸 터내 그리고 계속 뿌여요 보시면 그래서 뭐 2차가 네. 이렇게 많이 둥글렸어요 아니 깨버렸네요 와 광고 프리스 지금 이놈 빼분 드립을 그러면서 밀때 미는 거 판단딱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크게 뛰어서 이번에는 불독 사냥 한번 제대로 무조건 하자. 잡자 야 이번에는 심지하는 것이다 이건 쉽지 않다 점멸로 밀어 무조건이야 다른데 무조건이야 무조건이겠죠?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잡은 김에 이 그런데 이 다음은요 여기서 이게 무조건 커졌어요 본인이 리퍼를 만드는데 리퍼가 이제 나름 리퍼 견제를 하긴 했는데 심지어 럼블은 바텀이에요 아니 이러면 심지어 럼블은 바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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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또 빠져야 되는데 아 쇼커 또 봤어요? 지유 고립되나요? 적당히 해도 되죠 이미 이득 보니까요 무도하게 밀고 있으니까 네 불독이 잡히는 과정에서 탑이 또 밀린 게 아니잖아요 탑이 건재하거든요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왔다 갔다인데 지우가 더 들어가긴 어렵고요 잠깐만 그게 좀 숨 막히네요 들어가서 누군가는 몸을 던져야 되는데 옷은 지켜야 된다 네. 천천히 오, 진짜 갑자기 또 한 번 네. 찔러요 아, 실비 쪽으로 죽습니다 이거 실비 쪽 실비 쪽 실비 쪽 어떻게든 버티긴 했는데 이거 거의 빈사죠? 뭐, 그나마 차라리 용과 겹치지 않았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이거 더 하려고 안 돼서 이게 쳐서 안 부르면 또 밀리거든요 그러면 아니 근데 어차피 하면 바론밖에 없네 아 그러면 이게 트리스타나 특공대로 혼자 드래곤 쳐도 됩니다 그래서 가요 네 어차피 나머지가 바론 막으면 본대 쪽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불독은 칩니다 영웅 걸렸는데 그러면 농심 레드포스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싸움을 열던지 네. 싸움 바론을 치던지 바론 아 사실 다 너무 사실 이게 PPT 발표하면 다 그냥 커트예요 커트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이거 발표하면 커트라니까요 아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무언 어 근데 오히려 아니 여기서 짬을 그러니까 놀아주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광동 프리스는 할 거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와중에 운영까지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어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 지우는 201로 카이사 뭐 들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볼 때마다 이타예요 앞길이 그래도 이왕 싸운 거 끝까지 붙자 요즘 알리들이 어 그래도 네, 날아와서 리퍼 그때 한번 빠지면 그래도 근데 럼블 와요 이제 지우는 나를 때리거든요 근데 들어갔다가 그리고 뒤에 럼블 아 이거 호두가 왜 이랬어 호두는 왜 혼자 이럴 수 있죠 그쪽에서 불독이 또 락락 그냥 지저대고 있고 그러면 지우도 위험해요 실비도 당했고 지우도 당합니다 다 당하면 에이스죠 다 사냥 당했습니다 광동 프릭스 이렇게 에이스를 완벽하게 뛰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얻을 거 다 얻은 광동이요 아지르가 사이드 빠져있으면 본대 못 막습니다 이거. 그렇죠 클리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도 막기 힘들지만 예. 안 와도 더 힘든 거라서 네, 일단 비더 날아가요? 이미 밀렸고요 그렇죠 사실 바텀도 카이사가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군요 라인 클리어에 있어서 저 혼자 활동하는 트리스타나가 진짜 너무 압박이에요 어 위에서 내려오네요 그럼 불독이 네. 다 밀고 있고 아 찌르면서 아, 네. 싸움을 열기 널어야 되는데 아 열기도 애매하고 네. 내가 또 날아가고 다 밀려요 리퍼에 따라가고 어 알리를 끌어다가 미워요 난리칩니다 그리고 리퍼가 때립니다 네 위에 불독도 살았고요 피셔 제거 리퍼가 뭘 해보고 싶은데 위쪽 지우 컨찹 그리고 리퍼도 그 와중에 또 다들 그냥 어휴 한 입만 아 그럼 텐들이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둥둥 와 저것도 살아요 결국 생존하면서 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넥서스 오픈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시드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급 주신 이 내용이 상대를 지그시 눌러주는 게요 진짜 가끔이란 생각이 들고요 적절히 하면서도 저점도 높을 뿐더러 그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자 이 세트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 진짜 두두의 화력도 진짜 엄청났고요 커즈의 그런 완벽한 운영에 이어진 안딜까지 그리고 딜러진은
항상 딜을 잘하네요 광동프릭스. 그러니까 언급 주신 그 역할들, 자신이 맡은 그 역할들을 정말 잘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각각 모든 선수들이 좋은 모습들을 1주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보여줬던 광동입니다. 아, 눈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광풍이 너무 몰아쳐서 눈이 뜨겁다, 따갑다. 저희가 더 네. 집중해서 그래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풍의 눈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2024 LCK 서머스플릭 2주차 첫 번째 경기는 농심 레드포스 대 광동프릭스의 대결이었는데요. 1세트는 광동프릭스가, 2세트도 광동프릭스가 승리를 하면서 2-0 완승을 챙겨갔습니다. 저희 뱀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심 레드포스가 카이사를 빠르게 픽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전 경기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이제 바텀에서 캐리 원딜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 그래서 카이사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이제 렐과 알리스타의 이 구도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근접 서포터를 가져가야 될까? 좀 이런 것들에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이사 렐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가불기 걸렸다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 이제 알리스타를 본인들이 먼저 가져오기에는 제리 파트로도 룰루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던 것 같고 마지막에 5픽으로 나온 알리스타가 굉장한 묘소가 된 거죠. 그리고 중계진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쪽에 있는 스카노 대 럼블 구도부터 시작해서 네. 전반적으로 초반 라인전 구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광동프릭스가 더 우위에서는 그런 구도들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광동프릭스가 좀 빠르게 승기를 챙겨갈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광동프릭스가 두 번째 용도 챙기고 한타 대승까지 이뤄냈습니다. 네. 지금 라인 상황을 보시면 럼블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스카너는 어떻게든 라인 프리징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은 럼블이 또 집을 끊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매한 그러니까 스카너 입장에서는 뭔가 궁극기 변수가 나올 만한 이 웨이브에 라인이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한번 스카너 쪽에서도 킬각 한번 캐치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지금 신짜오가 그냥 무조건 아래쪽으로 가는 동선이다를 이미 알고 있던 광동프릭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교전이 나왔는데 서로 킬까지는 안 나오고 서로 컨디션이 많이 깎였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비에고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 이 구도에서 분명히 럼블 체력을 압박을 준 건 맞지만 그러니까 두두 선수가 과감하게 그냥 라인 지워버리면서 비에고가 뒤를 막을 수 있고 막았을 때 내가 호응할 수 있는 웨이브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됐던 농심이었고 네. 그럼 이제 반대쪽을 봐야죠. 바로 이제 실비 선수가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사실 반대쪽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반대쪽에 압박 줘서 너네 바텀 불편하게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결국 광동프릭스도 눈치를 다 챘고 두꺼비를 뺏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까지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야를 먼저 장악한 상태에서 국어의 렐도 뒤로 밀어넣었고 먼저 드래곤을 본인들이 시야를 먹어둔 쪽으로 빼면서 지금 보시면 광동프리스가 불도군 위쪽, 나머지는 아래쪽 인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까지는 농심 레드포스가 상대가 위쪽에 쓴 턴만큼 설계를 나름 괜찮게 했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연계를 보셔야 돼요. 지금 딱 이 구도에서 연계가 딱 들어갈 때요. 광동 프릭스가 오히려 순간이동을 쓰면서 호응을 해주고 그렇죠. 반대로 스카너는 아래쪽에서 갈까 위쪽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 호응이 안 됩니다. 네. 순간이동 안 썼어요. 근데 문제는 본대 쪽의 연계도 보시면은 렐은 렐대로 뒤쪽으로 스킬이 땅에 뿌려지고 신짜오는 신짜오 이미 인실을 열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만큼의 좀 이니시 연계의 실패 그리고 스카노의 합류 이런 것들도 아쉬웠고 지금 보시면 결국 뒤쪽에 늦게 합류한 불독 선수가 앞쪽에서 이니시가 크게 연계가 안 된 걸 보고 바로 뒤쪽에서 딜러가는 이제 1-1 암살까지 성공을 해버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나뉘어져 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말씀하신 암살각이 나왔고 이후에 최대한 실비가 분전은 해보지만 결국 딜러진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컨디션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러면 길게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불독 선수의 어마어마한 성장 그리고 지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바텀 라인전도 이기기로 했었고 그대로 쭉 포텐을 이렇게 쭉 끌어올렸어야 됐는데 이 한타 패배로 그 성장 곡선이 좀 꺾인 감이 없잖아 있어요. 맞습니다. 광동 브릭스는 이 한타로 자신감을 좀 얻은 상태였는데요. 불독 선수의 드리블 아주 멋진 드리블 이후에 광동 브릭스가 또 연달아 이득을 봤습니다. 그 장면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카이사가 미드웨이브를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하고 우리 뭔가 만들어봐야 된다. 그게 타겟이 전멸이 없던 트리스타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림수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사고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 암살을 위해서는 완벽한 연계가 됐어야 됐는데 나름 스카너 쪽 연계는 잘 됐지만 여기서 하이사의 공허 추적자가 깔끔하게 연계되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딱 저 스킬 하나가 빗나갔던 것이 불독 선수를 결국 살리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뭐 추격을 해보지만 사실상 불독 선수가 드립을 한 그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바텀 쪽에 인원이 두 명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 두 명이 바로바로 위쪽에 올라올 수 있는 컨디션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퍼즈 선수는 불도가 잘 살았다. 우리가 갚아줄게. 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 여기서 이 전령 쪽에 대해서 조금 딜을 넣는 과정에서 보시면 피조 선수가 이때 아지르가 신기루가 쿨이 돌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령 박치기에 그 신기루가 캔슬이 된 거고 여기를 수성하려고 했는데 그냥 박치기 한 방에 이게 날아가니까 그 뒤에 좀 상황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밀쳐서 커즈 선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오히려 노출된 건 신기루가 없었던 피셔 선수가 되었고 또 럼블의 합류로 결국 인원수가 아니 우리 막상 보니까 바텀 쪽에 두 명 쓰고 있고 미드에선 또 막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욕심부린 게 되었구나. 바로 농심의 좀 파멸적인 운영적 미스로 가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파멸이 이어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드 쪽에서 손해가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래쪽도 보시면은 드래곤은 드래곤대로 턴이 밀려서 여기 그렇죠. 못 나가는 게 됐고 바텀은 파텀대로. 파텀도 결국에 그 두 명이 압박했던 거 우리도 타워 하나 깼지만 역으로 결국 깨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역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 장면들도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광동풍에 휩쓸려서 이런 경기 결말이 됐네요. 아 결국 또 이 광동 프릭스의 이 바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과연 어떤 POG 받았을지 한번 어떤 선수가 받았을지 만나보시죠. 과연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왔는가. 바텀 쪽에서 불어왔네요. 아래쪽에서 광동 브릭스 바텀 쪽 POG가 자주 나오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텀에서 불어온 이 바람이 광동풍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리스타가 딱 캐치하면서 킬까지 가져가고 또 다시 한번 요즘 바텀 굉장히 근접 메타에 그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알리스타의 활약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키나 근접 메타 그리고 알리스타 자체가 사실 스킨 불배 분배의 창의성과 타이밍 요구되는 챔피언이라서 뭐 알리스타가 잘 안 되는 선수는 지독하게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안 될 선수는 정말 방금 나온 장면처럼 완벽한 스킬 분배를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도 결국에 또 광동 플릭스 바텀 듀오가 한 명씩 받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광동 플릭스 상체 입장에서는 POG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아래에서 우리 대신에 POG가 정하는 이 느낌?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우리 후반 가도 이길 수 있어. 네, 시청자 반응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안딜의 알리스타 다르다. 경기력 완전히 서프다. 실제로 지금 뭐 네. 위치상으로도 서부긴 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서부 아주 굳건하게 위에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저 멘트가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힘들면 서머에 오시라. 이거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광고. 맞습니다.